네, 10월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소비자 물가는 3.2%가 상승했습니다.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근원 물가는 2.8%가 상승하며 2012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물가는 27.8%가 증가를 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에 최대 상승이고요. 생활 물가 상승률은 4.6%, 식품은 전년 대비 2.1%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 연결되겠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기업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최근에 뭐 게임주들과 NFT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좀 대비 일정 부분 상승하면서 충분히 터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상황입니다. 컴투스에 대한 포인트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지분 투자에 대한 가치들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에 올해 초에 투자했던 위즈웍 스튜디오의 2천억 원이라든가 해외기업 미디어캔에 대한 NFT 기업인 미디어캔에 대한 지분 투자했던 것들의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NFT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컴투스에는 서머너즈 워라는 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장기 IP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IP를 이용해서 내년 초에 NFT를 기반으로 한 신작 게임을 출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또한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컴투스의 모회사인 게임빌이 계속해서 기업의 모양을 변화를 시켜가고 있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원의 지분의 가치가 38%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의 IP와 겸 합쳐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NFT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컴투스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미래 비전에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13만 원,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핫 이슈인 NFT 기반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컴투스를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서령영 부장님, 오늘 뉴욕 증시는 좀 관망세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이 상승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글로벌리하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인 FOMC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대형주들은 조금 더 관망세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개별주적인 대응 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결과가 반영되면서 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대형주의 지수 변동성은 제한적인 내에서 개별주들의 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별주의 수익률 변동폭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